필리핀어 마켓이 왔고요. 예, 바로 뒤쪽은 또 시 중심이에요. 예, 호텔도 있고, 수리아라는 또 쇼핑센터도 또 가슴에 있으시고요. 예, 여기 입구 부분인데, 아까 말한 그, 워터프런트, 비치바에서 오시면 입구 부분은 이제 과일로 시작합니다. 과일로 시작하고 좀 더 들어가시면, 이제 시푸드를 파는 데가 있습니다. 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들 이렇게 팔아요. 예, 망고스틴이 되게 싸네요. 예, 주스도 한 1인기입,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600원 정도, 예, 달짝지근 합니다. 예. 많은 과일을 파시니까 호텔 가시기 전에 여기서 과일을 사시면 좋고요. 아, 그럼 망고 시즌이네요. 야, 파인애플, 뭐 바나나, 망고 많이 사십니다. 또 여기가 또 유명한 야채 가게입니다. 야채가 또 상당히 쌉니다. 또 도마도나 사야겠어요. 네. 아유, 수박도 파네요. 잭프루트인가 이것도 팔고, 와, 많이 파네요. 예. 과일도 팔고. 예, 저 바깥으로 가면 이제 생선입니다. 예, 가보도록 하시죠. 예, 여기서 과일 사시면 됩니다. 다양하니까요. 예, 신선하고. 팔아요. 아, 내가 사서 집에서 해먹으면 좋겠는데. 아, 대부분 필리핀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여기가 코타키나발로 옛날에 필리핀 지배지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과격한 필리핀들이 공격되어오고 했는데, 여기는 좀 특수한 지역이에요. 예, 필리핀 사람들 여기서 경제적으로 유지하라고 사바에서 세버권이라기는 뭐하고 하여튼 경제구역을 또 해둔 곳입니다. 와, 미쳐서밖에 안 하네요. 아, 물고기 사서 해먹고 싶은데. 예, 여기 다양한 생선을 팝니다. 아, 사카나도.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제 이 생선으로 만드는 시푸드를 파는 데가 있습니다. 과일이랑 생선 파는 데를 지나시면 끝쪽에 이렇게 시푸드 그릴로 파는 곳이 나옵니다. 네, 뭐 가격은 쌀 때는 요 정도고요. 우리나라 돈은 한 400원? 하나에? 300원? 네, 정도하고. 예, 시푸드를 파는 데가 있습니다. 아, 맛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구워놓은 거 드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시푸드가 저렴한데, 천국 끝으로 오시면 이쪽에 이제 서민 음식들, 한 1200원에서 1500원. 뭐 면이나 밥 같은 거 파는 데가 나와요. 예. 여기서 뭐 여기에 뭐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나시고랭이나 뭐 국수 같은 거, 소떡 아이암, 아, 다양하게 많이 있네. 여기서 이렇게 드셔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 되고. 여기가 필리핀어 마켓이 왜 유명해요? 또 볼 게 많아요. 또 뭐가 있냐면, 일로 가시. 여기가 또 뭐냐면 토속품 파는 시장이에요. 예, 우리나라 보면 인사동이라고 해야 되나? 예, 다양한 토속품들을 또 팔고 있습니다. 예, 저렴하게. 퀄리티는 좀 낮습니다. 하지만 뭐 득템 진주도 팔고. 그리고 여기 옷 수선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남자분이에요. 예, 그게 좀 재밌어요. 예. 저 샵다문 보이는 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은 거의 비슷해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네, 보이시죠? 네. 진주도 많이 팔아요. 진주 볼 줄 아시면 여기서 하면 싸게 살 수 있어요. 네. 뭐 별의별 거 다 팔아요, 여기. 네. 그 쇼핑센터에 있는 토속품들, 공항에 있는 토속품들을 여기서 사시면 저렴하게 액세서리류 같은 거, 네, 사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낮에부터 열으니까, 네, 언제나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파 좀 지나면, 아, 또 여기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어물 파는 데가 있어요. 네, 필리핀어 마켓이 볼 게 많아요. 네, 저쪽에 이렇게 오셔서, 네. 저기 또 끝에 가니까 또 파네, 뭐. 아, 확장이 된 것 같은데요. 아, 저희도 과일 파네요. 네. 필리핀어 마켓, 네, 끝에 또 과일을 파네요. 팔고요. 마지막으로 이쪽에 강정제 팔아요. 별로
증명이 안 된 거니까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필리핀어 마켓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입니다. 뭐 요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고요. 강경 재판을 좀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있네요. 네, 효과가 있나 봐요. 그래서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네, 필리핀어 마켓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한 1시간 이상 걸리실 겁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네. 먹고 하면 2, 3시간 정도 걸리실 겁니다. 네, 이렇게 다리 다치는 분들도 오세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필리핀어 마켓. 보니까 아, 또 지금 시장이 또 하나 생겼네요. 또. 와. 여기 보면 생선이 있는데 물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 말할 수는 못 드리겠고요. 네, 여기서 또 저녁을 드시는 것도 되죠. 이거 완전 식사네. 네. 여기서 식사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지인들도 많이 오는 거 보면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네, 필리핀어 마켓 마지막 부분이요. 마지막 끝까지 왔습니다. 예.